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리로그의 김다희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요, 바로 Get Ready with Me입니다. 왜이 컨텐츠를 진행을 하게 되었냐면, 브이앱 댓글로도 되게 많이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데일리 메이크업을 어떻게 보통 하시냐? 그리고 제가 다음 브이로그 컨텐츠 두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골라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뛰드 최애템 vs. Get Ready With Me였어. 근데 Get Ready With Me가 현저하게 많은 퍼센트에이지를 차지를 해서 제가 Get Ready With Me 영상으로는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시작에 앞서서 저는 뷰티 유튜버가 아니라 일개 열심히 하는 아이돌이기 때문에 화장법이나 화장 기술이 조금 미숙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퍼스널 컬러가 실제로는 봄웜에서 여쿨 사이이다 보니까 그런 퍼스널 컬러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 봐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리의 데일리 메이크업, 겟레디 윗미 같이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볼륨핀을 찍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더듬이를 만들어주었어요. 준비 끝! 그럼 시작해볼까요? 말투 왜 이래? 일단 제가 제일 먼저 할 거는 다크서클을 커버를 해줄 건데요. 제가 평소에는 트러블이 얼굴에 많이 있는 편이 아니라 다크서클에만 컨실러를 바르는 편인데, 사용할 제품은 에뛰드 빅커버 스킨핏 컨실러 프로 라이트 바닐라 17. 사용해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이건 약간 이거를 써보시는 분들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향이 뭔가 아모레 퍼시픽의 향이랄까? 짠! 이렇게 다크서클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은 얼굴 전체적으로 쿠션을 발라줄 건데요. 사용할 제품은 더블 래스팅 쿠션 글로우 뉴트럴 바닐라 19호를 사용을 해볼 건데, 최애 쿠션으로 돼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발라볼게요. 얘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냄새 자체가 되게 뽀송한 선크림 냄새가 나고, 그리고 재질도 되게 가볍고 뽀송뽀송하게 올라가요. 여름에 되게 잘 썼던 것 같고, 사계절 내내도 사용하기가 되게 좋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학생분들이나 사용하시기 좋을 만한 그런 부담 없는 쿠션인 것 같아서 데일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수도 되게 많고 색도 많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 그 다음은 바로 눈썹을 해줄 건데요. 눈썹은 제가 평소에 두 가지 컬러를 들고 다녀요. 이두 가지 컬러인데요. 제품은 에뛰드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라는 제품이고, 3호 그레이 브라운이랑 1호 다크 브라운, 요두 가지의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염색모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약간 쿨톤에 가까운 컬러들 두 개를 믹스를 해서 그리는 것 같아요. 적당히 두껍고 적당히 일자로 그려볼게요. 먼저 다크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다음은 남은 빈 곳을 이 그레이 브라운 컬러로 자연스럽게 메꿔볼게요. 그다음은 제가 눈썹을 정말 소중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편이기 때문에 꼭 눈썹을 다 그리고 해주는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베어 엣지 브로우 픽서입니다. 얘를 사용해서 브로우를 픽서를 시켜줄게요. 처음에는 올려서 픽서를 해주고, 중간부터 내려서 눈썹결을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해서 눈썹이 끝났고, 제가 메이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갈게요. 제가 오늘 사용할 가장 중요한
새 데일리 메이크업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팔레트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 팔레트를 사용할 거예요. 플레이 컬러 아이즈 로제 와인 팔레트인데요. 안에 있는 컬러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컬러들인데 정확하게 저는 봄웜 분들 그리고 여쿨까지도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품들 자체가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이 두 가지인데요. 왜냐면 이 두 개의 펄감이 메이크업 했을 때 너무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짠! 제가 에뛰드 하우스 브러쉬들을 모아놓은 파우치입니다. 베이스는 키세스 브러쉬로 해줄게요. 약간 토울 브러쉬 느낌 나는 브러쉬라 베이스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핑크랑 요 연한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베이스를 눈 두덩이 전체에 그냥 얇게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언더는 아직 건들지 않을 거고 눈 윗부분만 자연스럽게 핑크랑 브라운 컬러를 은은하게 섞어서 눈을 떴을 때도 살짝 보이게 쌍꺼풀 위로도 보이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윗부분은 마무리를 했어요. 제가 화장을 진하게 하는 편이 아니어서 이지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커밍 투 타운 루돌프 브러쉬, 아이라이너 브러쉬 같이 미세하고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언더에 포인트를 줄 건데요. 저는 윗부분보다 언더에 포인트를 줘서 애교살을 많이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평소에 데일리로 하기 때문에 애교살 쪽을 조금 더 핑크핑크하게 밝혀준다는 느낌을 연출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팔레트 중에 이 핑크색 옆에 있는 이 살짝 쉬머펄이 들어가 있는 피치 색깔을 사용을 해서 짠! 그 다음은 눈에 음영을 살짝 넣어줄 건데요. 에뛰드 컨투어 브러쉬 3번 을 사용해서 아까 루돌프랑 비슷한 느낌의 브러쉬인데 얘는 이제 음영용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음영을 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팔레트인 더스티캣 팔레트 쿨톤 음영 팔레트라고 유명하죠. 이 팔레트에 이 색깔을 사용을 해서 아이라인 점막 윗부분이랑 윗부분에 되게 자연스럽게 마치 이 색깔로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음영을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눈에 음영을 좀 줘봤어요.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저는 에뛰드 하우스 드로잉 쇼 브러쉬 라이너 브라운 401번 앙심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할 건데요. 저는 검정색보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추구하는 편이라서 브라운 컬러를 주로 아이라인으로 사용을 합니다. 저는 뭔가 눈꼬리 자체가 길이 약간 터져 있는 느낌이라 아이라인 그릴 때 그거 따라서 그냥 잘 그리려고 하는 편인데 항상 싹틀릴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지 오늘 어느 정도 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로제와인 팔레트를 이용해서 펄을 좀 넣어줄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하고 마스카라만 하고 끝내는 편인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제 최애 펄을 사용을 해서 펄감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브러쉬 중에 톰과 제리 브러쉬의 이 부분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 굵은 펄 올릴 때 쓰면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덜어내서 눈 밑에 딱 내가 거울을 봤을 때 검은자 바로 밑에 살짝 약간 가식 미소 바이브를 약간 지어주면서 눈을 약간 웃으면 좀 더 잘 찾을 수 있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로 눈 밑에 줬고요. 눈 윗부분에도 눈을 딱 떴을 때 뭔가 은은하게 보였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펄들도 한번 올려볼게요. 이번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 핑크색 펄을 살짝 묻혀서 눈을 감고 눈두덩이 전체에 두 번, 세 번만 두드려줄게요. 짠!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에뛰드 뷰러랑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을 사용을 할 건데 컬픽스는 워낙 유명하니까 좋은 제품이죠. 미세하게 사용해야 돼요. 정말 뿌리부터 아야 할 정도로 열심히 찝어줍니다. 제가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속눈썹이거든요. 그리고 언더 마스카라는 하지 않아요. 위에만 해줍니다. 더 눈이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눈 화장을 다 해줬어요. 짠! 뉴 디즈니 피글렛 블러셔 브러쉬 블러셔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블러셔를 한번 해줄 건데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색인 에뛰드 러블리 쿠키 블러셔 그레이프 후르츠 젤리 제 최애 색상이죠. 그 다음은 립이죠? 저는 매트한 립보다 요즘 오일리한 립에 빠져서 글래스 로즈 틴트 레드 304번 하트비트 이 컬러로 립을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가을에 쓰기 좋지 않나요? 그 다음 마무리 짜잔 그림자 쉐딩 에뛰드 그림자 쉐딩을 사용해서 얼굴이 하얗다 보니까 이 립 컬러만 사용을 해서 컨투어 브러쉬 1번으로 턱 쪽이랑 코 쪽만 컨투어링을 해주고 마무리를 해줄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도아와 함께하는 얼룩뚱땅 데일리 메이크업 겟 레디 위드 미가 끝났습니다. 정말 리얼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또 여러분께 재미있고 리얼한 많은 매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